민주당은 부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조속히 협치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. 예, 지난주 금요일 8월 19일 민주당과 8월 결산 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. 이번 8월 국회는 원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제대로 열리는 첫 번째 국회 활동이 될 전망입니다. 8월 국회는 무엇보다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내세우는 정쟁의 국회를 이미 시작한 듯 합니다. 과방위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위원장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보통신방송 소위 위원장 자리를 무단 점거했으며 기재위에서는 세제개편 발목잡기를 위해 조세 소위 위원장 자리에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. 그 외 다른 상임위의 소위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 민생회법을 위해서 구성한 민생특위마저도 민주당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납품 단가 연동제, 대중교통비 감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민주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현재 6%대인 물가 상승률과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 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대정부 투쟁이 더 심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은 부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조속히 협치의 장으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.